요리 이름 기니까 잘 들으세요. 참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안 기름진 김치볶음밥입니다. 안녕 얘들아, 자취요리 강사 이태현이야. 내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번엔 면 요리를 했는데 오늘은 왠지 밥이 땡기네. 그래서 밥 종류 요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밥 요리하면 뭐가 생각나니? 나는 볶음밥이 생각나네. 근데 볶음밥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야? 바로 김치볶음밥이지. 그래서 제일 흔한 김치볶음밥을 오늘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럼 또 재료를 안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엔 어떤 재료가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네, 냉장고를 열어볼게요. 여기 요리창고 주인님께서 이게 신김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꺼내고. 네, 저는 오늘 스팸보다는 소시지가 땡기기 때문에 이 소시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료를 한번 찾아보죠. 네, 볶음밥을 만드는데 후라이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뭐 냄비로 볶음밥을 만들 순 없으니까 밥 두 개. 저는 돼지니까 또 재료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겠네요. 이 정도 크기의 그릇이면 딱 재료 담기 좋습니다. 다행히 밥 볶는 것도 있네요. 네, 이것도 꺼내겠습니다. 이제 여기 손꺼낼 게 덥고요. 네, 또 아래로 가볼게요. 네, 지난번에 낙지젓으로 착각했던 참깨 꺼내주시고 고춧가루 찾았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다 뺐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릅니다, 또 집주인께서 세탁기에 비밀의 재료를 섞어 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재료를 다 꺼내봤어. 많아 보여가지고 하기가 귀찮아? 어, 우리 집엔 이거 없는데?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다 집에 하나씩은 있는 재료들이야. 봐, 간장 꼭 있을 거 아니야. 뭐 참기름 있겠지. 없으면은 사오시고 빨리. 식용유 기본이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햇반. 네, 직접 밥을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귀찮으면 햇반을 사와도 되고. 네, 설탕? 설탕도 다 있으실 거고. 네, 깨. 사실 이 참기름과 깨는 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참기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숟갈. 그리고 두 숟갈. 그리고 네, 이거는 브랜드는 상관없습니다. PPL 아니고요. 이런 소시지가 있으면 더 맛있는 맛이 날 거고. 엄마표 신김치. 자, 이렇게 재료들은 다 소개를 했고 오늘의 요리 이름을 정해야지. 바로 참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안 기름진 김치볶음밥, 줄여서 참 안 김밥. 아, 반대구나. 참 안 김밥. 참한 김밥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김밥 같기도 하지만 김치볶음밥입니다. 여러분, 만들러 가시죠. 자, 이렇게 재료들을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프라이팬에 기름을 올리도록 할게. 식용유의 양도 중요해. 너무 많으면 기름져. 이 정도 딱. 우선 잘게 썬 소시지를 넣을 거야. 자, 이렇게 소시지가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그리고 내가 치즈 소시지를 썼는데, 내가 치즈인지 모르고 썼는데 치즈 소시지여도 맛있을 거야. 뭐 맛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네, 소시지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다. 김치를 슬슬 넣어줄게. 자, 시술이 예술이 아니었어? 시술이가 예술이에요 아주. 김치도 마찬가지로 소시지와 같이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해주고, 이 타이밍에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자, 딱 보세요. 자, 이렇게 밑받침이 중요합니다. 자,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를 넣어주시고 바로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계량할 때는 아래 뭐 받쳐줄 게 필요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게 포인트예요. 비어 보이는 한 숟갈이어야 돼요, 모든 재료는. 그리고 이제 밥을 넣을 차례예요. 자, 햇반을 투하하겠습니다. 투하! 그럼 반 숟갈만. 오! 죄송해요,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요.
가끔 선생님도 실수를 한답니다. 선생님도 인간인데. 네, 점점 볶음밥에 때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 색깔이 없도록 계속 퍼가지고. 마찬가지로 약간 한 숟갈보다 애매한 한 숟갈. 초. 자, 참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안 기름진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참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안 기름진 김치볶음밥, 참한 김밥을 만들어봤어. 한번 먹어볼게. 맛이 어떨까? 이렇게 소시지랑 같이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빨리 굿! 몇 숟갈 먹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맛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하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나올 거예요. 오늘 참 기름진 것 같지만 기름지지 않은 김치볶음밥 만들어봤고, 다음번엔 이것보다 더 아주 고품격인 요리로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 복습 꼭 하고